중요하겠지만 이 골키퍼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원FC 위민의 김경희 골키퍼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한 수원의 김도현 골키퍼 또한 정말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선수의 어깨도 정말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자 오늘 경주한 손이 선축을 하는 것 같죠? 경주한 손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는 듯해 보이고요. 장세기 선수를 시작으로 킥을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첫 번째 킥커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그렇죠. 장세기의 선수는 장세기는 이 첫 번째 킥커로서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선축을 성공할 수 있을지. 수원FC입니까? 경주한 수원의 승부차기. 경주한 수원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킥커 장슬기. 그리고 수원FC 위민의 골키퍼는 김경희입니다. 장슬기. 장슬기!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는 첫 번째 킥커 장슬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장슬기 선수가 공을 차기 직전에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골키퍼의 템포를 빼앗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정말 김경희 선수 완벽하게 읽으면서 이것을 막아냅니다. 방향을 완벽하게 읽어냈고요. 아 정말 구석으로 향했던 이 장슬기의 승부차기를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FC 위민은 서예진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주한 수원의 골키퍼는 김도현입니다. 자 여기서 서예진 선수가 넣는다면 네. 서예진 들어왔어요. 이렇게 1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수원FC 위민. 네, 이 서예진 선수가 사실 승부차기 성공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지금도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주 침착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부차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는 선수답게 본인의 이 센스를 발휘해서 승부차기를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경주한 수원의 두 번째 키커 쿄카와입니다. 자 쿄카와 선수 팀의 승부차기 첫 번째 성공을 기록할 수 있을지. 쿄카와 쿄카와 성공합니다. 들어갔어요. 아 정말 잘 찼죠. 네 정말 침착함이 돋보이는 쿄카와 선수의 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쿄카와 선수가 성공하면서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고 완벽하게 잘 뛰어서 왼쪽으로 찼었던 쿄카입니다. 그렇습니다. 쿄카의 킥은 성공을 했고 그 상황에서 수원FC 위민의 일본인 선수 아야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킥커 선수들은 모두 다 일본인이군요. 아야카 아야카 들어가 왼쪽 구석으로 이렇게 성공하면서 다시 1점차 리드 가져가고 있는 수원FC 위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손댈 수 없을 정도의 코스였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구속으로 갔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사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한 손의 세 번째 키커는 사해입니다. 약간의 부담감과 긴장감을 안고 있을 사이에 팀의 세 번째 키커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사이에 한 번 더 들어가요. 이번에도 방향을 읽었었던 김경희지만 그래도 사이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손에 맞았지만 밀고 들어가는 이 공의 힘 보세요. 정말 파워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원FC 위민의 세 번째 키커 이영석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석 교체 투입이 되면서 교체 투입이 되자마자 그래도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어냈었던 이영서 선수인데 그렇죠. 수원 FC 위민의 세 번째 키커로서 다시 한번 한 점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영서! 계속해서 1점 차 리드 수원 FC 위민. 네, 정말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킥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골키퍼를 어느 정도 주시를 했거든요. 골키퍼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경주한 선의 네 번째 키커는 펠레입니다. 펠레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성공을 시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펠레. 네, 펠레 선수는 일단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펠레 성공시킵니다. 네. 아, 펠레도 승부차기 정확하게 꽂아넣으면서 성공을 시켰고요. 경주현 수원은 이제 첫 번째 키커인 장세기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수원 FC 위민이 이 첫 번째 키커부터 세 번째 키커까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 한 개를 막아야 팽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주희 감독의 뒷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상태인데 수원 FC 위민의 네 번째 키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림바페 강채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채림 네 번째 키커로서 다시 한번 1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속여냈어요.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선축 우측 이거에 대한 뭐 장점이 뭐가 있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네. 일단 후축에서의 장점을 계속해서 살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축에서 실패를 하면 후축에서 계속해서 넣으면 좋거든요. 아, 그리고 박기량 감독은 그래도 표정이 아직 변하진 않고 있어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김혜지 선수가 팀의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서는데 여기서 김혜지 선수가 넣지 못한다면 결국엔 수원 FC 위민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지! 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수원 FC 위민의 다섯 번째 키커에게 달려있는 상황인데 과연 다섯 번째 키커는 설마 저희가 익히 알고 WK리그에서 가장 공격수로서 많은 득점을 넣은 선수인 문미라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WK리그 네. 최초의 100골의 달성자 WK리그의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수원FC 위민의 주장 문미라가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서겠습니다. 이걸 넣는다면 수원FC 위민은 챔피언 결정전에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진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완장을 차고 주장의 무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 문미라! 문미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부담감을 이겨내고 결국에 챔피언 결정전으로 올라갈 팀은 수원FC 위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후보는 단 두 명만이 남았고요. 이미 화천 케이스포는 그 주인공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치열한 승부 끝에 수원FC 위민이 새로운 주인공의 후보가 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담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문미라 선수 정말 정말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좋은 집중력 잘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또 뭐 잘 넘어갔고 이제는 다음을 위해서 빠르게 회복할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양팀의 경기였고 전반전에 경주한 선의 장세기 선수의 이 선취 득점으로 앞서 나가고 이 상태로 경주한 선의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